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일 모델 루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쇼츠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85mm f1.2 렌즈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조리개값이 f1.2인만큼 정말 극강의 그 아웃포커싱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근데 왜 두 개가 있냐면 2019년도에 발매된 렌즈고 하나는 이제 오래된 렌즈예요. 얘는 2006년도에 발매됐어요. 거의 한 20년 된 렌즈죠. 가격도 이 렌즈가 신품가로 한 350만원 정도 하고 이 렌즈는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신품가로 하면 의미가 없고 중고가로 했을 때 100만원대 정도로 하는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도 차이가 거의 한 3배 4배가 나죠. 과연 그 돈값 하는 만큼 크게 날까? 하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번 요 두 렌즈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신형 렌즈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도로 렌즈를 교체해서 뭐 색수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케 배경 흐림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카메라 한번 보고. 바로 렌즈만 갈아서 찍어볼게요. 오케이, 자 아까처럼 똑같이 가볼게요. 똑같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나 둘. 어? 뭐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사가 고속 연사가 안 되네요. 어? 진짜 왜 그러지?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역광으로 해볼게요. 역광으로 할 건데 오케이. 어, 그대로 해서 들고서 살짝 뒤도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원래 후드를 끼는 게 사진 찍을 때는 좋긴 한데 렌즈 해상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그런 플레어나 그런 할레이션 억제 능력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러 후드를 끼지 않았어요. 카메라 보고 한번 살짝 웃어볼게요. 고개는 살짝 까딱. 어, LCD로 보이는 깔은 사실 1.2 렌즈가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손에 느껴지는 감은 확실히 오래된 렌즈가 좀 더 모터도 좀 그 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세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무게 중심이 어댑터가 하나 걸려 있고 이 앞에 쏠려 있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손목이 피곤한 건 있어요. 결과물을 확대해서 보지 않는 한 그래도 결과물 자체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까봐야겠죠. 오케이, 지금 좋아요.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자, 이번 지금은 자 신형 85mm 1.2입니다. 아, 근데 보케 진짜 이쁘다. 보여드릴 게 있다. 오케이, 고개 살짝 까딱.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빛 반사가 되는 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요즘 최신 렌즈들은 좀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오래된 렌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광학적인 성능에서는 확실히 RF85mm가 그런 수차나 그런 플레어나 그런 게 억제가 너무 잘 돼 있다 라는 게 이 LCD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을까? 어,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고개 살짝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시 가볼게요. 카메라 보고.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카메라만 볼게요. 고개 살짝 깠다. 자, 먼산 정면 보고 먼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대로 카메라만 볼까요? 오케이, 고개 살짝 깠다. 아까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역광에서 막 할레이션이나 플레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콘트라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렌즈를 바꾸고 하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 역으로 느껴지네. 자, 지금까지 옛날에 2006년도에 출시한 85mm 1.2 렌즈와 이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최신 85mm f1.2 렌즈를 한번 바꿔가면서 비슷한 구도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봤는데 카메라로 얼추 결과물로 봤잖아요. 이제 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나요? 그 색감 잡는 거나 좀 뿌옇고 이런 게 옛날 거랑 이번 거랑 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플레어나 할레이션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컨트라스트도 살아나고 그런 게 확실히 이제 최신 렌즈의 그런 특징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래된 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느낌도 나쁘진 않았어요. 자세한 결과물은 한번 제가 직접 집에 와서 파일을 까보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사진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게 RF 렌즈로 찍은 사진이고 이게 EF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RF 렌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비닐 부분이나 이런 빛이 닿는 부분에 색소차가 확실히 덜했어요. 그리고 해상력도 진짜 끝내주긴 하더라고요. 반면에 EF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좀 세게 보이죠, 색소차가. SNS에 올리는 용도고 뭐 이렇게 취미용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색소차 같은 경우에는 색소차 제거하기를 해가지고 뭐 지울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일단 전반적인 그런 85.2의 그런 몽환적인 느낌은 둘 다 동일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보면은 특히 이런 수차 억제가 정말 잘 돼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RF 렌즈로 찍은 거, 이게 EF 렌즈로 찍은 거 일부러 좀 최대한 역광을 넣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여기 색소차도 굉장히 좀 센 게 보이죠. 손에 보면은 색소차가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봤을 때도 지금 RF 렌즈는 해상력이 굉장히 좋고 눈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E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에는 맞았는데 눈에 약 약간 나가 있는 게 핀이 나간 건지 해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지는 사실 애매하긴 해요. 근데 RF 렌즈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덜 선명하긴 합니다. 전반적인 깔을 봤을 때 RF 렌즈가 좀 더 콘트라스트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할레이션이 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좀 색의 선명함이나 명도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이게 RF 렌즈로 찍은 그런 사진이고 요게 EF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우측 상단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할레이션이 확실히 세게 보이죠. 그리고 보케를 보면서도 보케 안에도 이 색수차가 심하게 보이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당연히 오래된 렌즈다 보니까 색수차가 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도 둘 다 동일하게 똑같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EF 렌즈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긴 해요. 지금 봤을 때 EF 렌즈가 좀 더 약간 따스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 사진과 동일하게 이 RF 렌즈가 좀 더 콘트라스트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걸 볼 건데 요게 RF 렌즈, 요게 EF 렌즈 두 가지 사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역광이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확실히 여기서는 좀 차이가 많이 보이죠. 할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색이 뜨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 반면에 비슷한 위치와 비슷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RF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굉장히 잘 되어서 콘트라스트도 그렇고 전반적인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근데 전반적인 룩은 이런 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빈티지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이유로 다 쓰잖아요. 그래서 EF 렌즈도 EF 렌즈 특유의 그런 느낌을 보여줬고 RF 렌즈는 최신 렌즈인 만큼
정말 선명한 그런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결과물은 제가 조금 당황을 할 정도로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그런 결과물이었는데, 이때 시간이 거의 한 5시 조금 넘어가지고 해가 정말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 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게 RF 렌즈로 찍은 사진이고 이게 EF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역광이 좀 심할 때, 이제 헐레이션이 되게 강하게 들이올 때면은 좀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의 컬러도 제대로 좀 표현이 안 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마젠타가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주변도 되게 뿌연 느낌으로 연출이 됐었는데, 반면에 RF 렌즈 결과물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컬러 표현이라든지 수채가 억제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색의 선명함이라든지 확실히 RF 렌즈의 표현력이 좋았습니다. 조금 멀리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도 거의 구도도 같고 위치도 거의 같아요. 우상되는 이런 광원이 헐레이션을 이제 만들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제 색도 조금 죽고 특히 피부 톤이 많이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콘트라스트도 확실히 RF 렌즈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EF 렌즈와 RF 렌즈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느꼈던 점은 EF 렌즈들 중에서도 뭐 1635라든지 이제 신기력 2470 그런 렌즈라든지 아니면 70200 그것도 뭐 2 아니면 3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RF 렌즈에 버금가게 쓸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너무 오래된 렌즈들은 이게 이제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 화질이라든지 수채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자라기도 했고, 더군다나 너무 오래된 렌즈들은 특히 연사 시에 연사 속도에 제한이 붙는다는 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RF 렌즈와 EF 렌즈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EF 렌즈가 아직도 쓸만하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한지 한번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